네, 빨래가 빨래 잔다고 버려진 제습기 보드입니다. 자, 우선 먼저 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오게 되면 저는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분해하시는 과정이나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눌렀을 때 여기 전면에 있는 카바가 열리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살짝 하게 되면 카바가 분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분해를 하셔야지 여기 있는 케이블 뽑고 빼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연경은 한쪽은 이렇게 낚시로 화살표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게 네, 한쪽은 니은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딸깍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그렇고요. 밑에 부분. 그래서 위에는 한쪽 누르면은 네, 누르면은 하면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도 빠집니다. 자, 이건 한쪽에 놓고요. 이 케이블 네, 전원을 네, 뽑고 보내시게 되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왜 동작을 안 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제품은 전자적인 그 고장인지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냉매 펌프에서 가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가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펌프가 불량 났을 때 이제 물이 안 고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구분을 하게 되죠. 전화상으로는 이야기를 나눠보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된 상태에서 네, 케이블을 꽂아보게 되거든요. 꽂았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 네,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불이 들어올 때, 네, 그때에는 네, 이 제품이 문제가 없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물 비움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센서 메인보드에 센서가 빠져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디부터는 전혀 동작을 하질 않죠. 왜 그러냐?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물비움에 불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전혀 아무것도 동작을 하지 않아요. 물이 자칫 내부에 쏟아진다든지, 고이서 쏟아진다든지 그럴 때는 오히려 제품 자체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우리 말대로 안전장치, 식건장치 하듯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 단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비움 센서에 해당되어 있는 센서를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저는 또 테스트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원이 들어왔을 때는 벌쩍 꺼버렸네 그럴 수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 다음 단의 동작이 하다가 멈추는 것인지 네, 그런 과정을 저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비움 해당되는 센서 꽂아놓고 저는 테스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비움 센서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 옆에 재상 센서도 같이 연결해 놓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전원 코드를 뺐다가 리셋 초기화된 상태에서 다시 전원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이렇게 해야지 멀쩡하게 동작되는 거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물이 안 고여져서 고장나서 보내셨는지 구분을 나름대로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릴레이 딸콕하고, 네, 그럴 때는 네, 거의 다 동작될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고객님께서 고장 증상, 에러 메시지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텐데, 서로가 대화하는 상태에서 전화상에서 메모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이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튜브에서 또는 블로그에서 봤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영상을 올릴 때한 개만 올린 것이 아니거든요. 고객께서는 자신에 해당되는 거 하나를 보고 계실랑은 모르겠지만, 여기 채널에서는 모델별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모델이라 또는 내가 쓰는 모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화하는 상태에서 그 메모가 거기서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나 해서 보내주시면 지금과 같이 고장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더 세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애로사항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상이라 이 말이죠.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상태에서는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꺼볼게요. 끌 때는 대략 한 3초 이상 누르면 꺼지죠. 불이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쉬 하면서 나머지 잔여 바람이 쭉 빠지고 그리고 나서 불이 꺼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켜게 되면 바로 켜집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간헐적으로 한 번씩 동작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메인보드에 있는 기판 자체가 많이 부식되어져 있습니다. 녹슬어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되는 전류 전달이 약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태를 보시면 녹슬어 있는 부분을 우리 눈으로 볼 때에도 우리 철사라 그러죠. 여기서는 니드선, 요미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니드선이라고 하는 철사, 저 연결선이 녹슬어 가지고 흐느적흐느적하게 달똥말똥 이렇게 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납땜원 상태를, 납땜원 부분을 살펴보면 밝게, 네, 빨갛게 녹슬어 가지고 부석부석, 네, 부석부석 하거든요. 이게 그런 상태는 지금처럼 동작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제 모터가 돌면서 유인홈이 흔들리니까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되는, 네, 그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고장 증상을 메모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빠르게 수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마저 분리를 해서 살펴보고 대화상에 그 내용이 메시지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네, 빨래가 빨리빨리 안 말라서 또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 물이 안 고이니까 고여야 되는데 물이 안 고이니까 보내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처럼 테스트를 하고 네, 다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기판 자체가 많이 부식돼서 녹슬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청색으로 구리가 녹슬긴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동작되다가도 또 안 되는 네, 그런 불안 심리를 가져왔을 것이라 이 말이죠. 메인보드를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보드 네, 밑면을 살펴보시면 납땜되어져 있는 자리, 네, 저런 자리가 네, 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녹슬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뒤집어 놓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저렇게 철사죠, 이어져 있는 니드선 자체가 녹슬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은 멀쩡하게 끊어지진 않았지만 네, 이쪽에 부식돼 가지고 납땜되어 있는 네,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납땜이 아니라 감싸져 있다시피 네, 주먹을 네, 쌀보리 쌀보리 보리쌀 하듯이 감싸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이 안 되는 네, 그런 증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때는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저항치를 좀 살펴보고 네, 전류 전달이 네, 힘을 이쪽에 컴프를 연결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모델들을 다양하게 여러 번 많이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객님과 여러 번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포인트 그리고 네, 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테스트에서 동작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분해를 해서 또 테스트기로 찍어보면 이제는 확증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상유무 어떻게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이 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또
여기서 혼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잘 되니까 보내드렸는데, 어? 또 똑같은데요? 네,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수리기를 통해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수리하다 보니까 대체 능력이 빨리빨리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저는 계측기를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측정하면서 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납품들을 찾아서 시정을 하고, 네, 그러면서 테스트를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지금부터는 꽂아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전기를 꽂아볼게요. 자, 꽂았고요. 네, 이어서 네, 파형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하고 살펴봅니다. 네, 원하는 모양의 모양이 나오는지를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속도는 좀 제대로 이러는 데 맞게끔 나오는지 네, 살펴보고, 네, 모양새는 또, 네,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하는지, 네, 봐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테스트하는 과정은 비슷해도, 이제 안정되게 꽂아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있다고 느끼는, 네, 점검해서 불량납품들을 교체했을 때 이렇게 해서 수리해서 보내드리게 되면 네, 다리를 쭉 꽂고 잔다 할수 있듯이 네, 믿음. 내일 네, 딸꾹 소리 나고요. 꺼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런 냉방 시스템, 네, 에어컨이라든지 제습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가스, 네, 가스로 해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전자와 다른 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스를 돌려주는 냉매, 컴프레셔가 불량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전자적으로 불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내실 때는 고장 증상 내용을 네, 간략하게라도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더불어서 택배 송장에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연락처도 같이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습기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